오늘은 선택스로 납세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첫째, 추진 배경, 둘째, 추진 개요, 셋째, 주요 서비스 내용, 그리고 넷째, 시기별 주요 서비스 이용하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지난 5년간 납세 서비스 환경은 크게 변화하여 왔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람 간의 접촉은 축소되고 언택스트 서비스가 대두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도 PC, 노트북 등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환경도 4G, LTE에서 초고속 5G 환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은 모바일, 네트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는 모바일 온리 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2014년 11월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구글 모바일 퍼스트 월드 컨퍼런스에서 이제는 PC 없이 모바일만 인터넷에 접속하여 물품 구입, 비즈니스 등 모든 일상을 처리하는 모바일 온리 시대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4G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도 막을 올렸습니다. 5G란 초고속 시대의 도래, 초연결 시대의 시작, 초저 지연의 실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초고속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경 1km에 100만 기기 이상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의 시작입니다. 또한 끊김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초저 지연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사용 행태는 모바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91% 이상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75% 이상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 사용자의 65% 이상도 모바일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국세청도 기존의 PC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모바일로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PC 기반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약 750종입니다. 연간 홈페이지 방문자는 21억 회 이상이며, 2021년 4월 기준 홈택스 가입 회원은 2,850만 명입니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2020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실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중 홈택스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1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 주제인 손택스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택스는 손안의 홈택스를 의미합니다. 손택스는 홈택스 서비스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종합 국세 서비스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손택스 제공 서비스는 705종입니다. 누적 인원 약 1,800만 회 이상 손택스 앱을 설치하였고, 연간 7,500만 회 이상 손택스로 로그인하여 국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손택스 앱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4.3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손택스를 통해
국세 업무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 손택스 서비스 제공 수준은 매우 저조하였고 이용 만족도도 높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기준 홈택스 서비스 750종 중 손택스 서비스는 98종으로 PC에 비해 서비스 제공 수준이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부터 손택스 서비스 확대를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홈택스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손택스에서도 세금 신고 납부, 민원 증명 발급, 현금 영수 증, 전자세금 계산서, 고충 상담 등 홈택스와 같이 종합 국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손택스 확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지능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지역, 직업, 사업의 업종 등을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세무 일정에 따라 특화된 모바일 화면 제공과 지문, 안면 등 생체 인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 상담 체계 마련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AI 챗봇 상담을 모바일로 탑재하여 24시간 무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푸시 알림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바일 세금 신고 서비스 확대입니다.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고 부속 서류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바일 민원실 완성입니다. PC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세 서비스 모바일 제공과 증명발급 민원의 출력 및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복 청구, 거축 민원을 모바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성과입니다. 2018년도에 98종에 머물렀던 손택스 서비스는 2019년도에 212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 말에는 705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홈택스 서비스 중 납세자가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114종을 개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증여세 신고 등 세금 신고 세목 8종, 불복 청구, 법인 사업자 등록 등 493종의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손택스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성과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손택스 로그인은 약 2,700만 회로 2019년 1분기에 1,100만 회 대비 약 187%포인트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납세자가 이용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올해는 430만 명 이상이 이용하였고, 2019년도 이용자 180만 대비 135%포인트 이상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자 만족도도 5점 만점 기준 손택스 앱은 4.3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서비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택스는 모바일 앱 서비스로 스마트폰 등에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검색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지문 안면 등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지막 사용한 로그인 방식을 우선 제공하고 선호한 로그인 방식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 로그인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문 안면 인증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손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체 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안드로이드, 삼성 패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택스 보안 강화를 위해 생체 인증 시 생년월일을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복합 인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 찾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의 사업업종, 직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앱 초기 화면에 제공합니다. 납세자 유형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 근로자,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법인 등총 9종으로 구분하고, 납세자 유형에 따라 시기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자주 찾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주 찾는 서비스 예시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로그인하면 근로 잔여 장려금 신청, 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용,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자주 찾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다른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체납 내역 조회,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등 사업자가 5월에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두 번째로 세무 알림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주요 세금 안내문, 고지서, 환급 안내문 등 개인별 해야 할 일을 세무 알림이로 제공합니다. 세무 알림이 목록에서 상세 내용 버튼을 누르면 안내문, 고지서 등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처리해야 하는 화면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맞춤형 서비스 세 번째, 세무 달력입니다. 세무 알림이와 연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 주요 세무 일정을 달력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세무 달력을 통해 신고 안내, 고지, 환급 등의 세무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 일정 등록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세금 신고 서비스입니다. 손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세금 신고 화면의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 채움 신고와 모두 채움 신고를 최대한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증빙 서류도 손택스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쉽게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후 제출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까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여 납세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세, 공제세액과 관련한 제출할 서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매입 매출 항목을 미리 채워주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부속 서류 및 증빙 제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특성을 활용하여 신고 부속 서류를 파일 업로드 방식과 함께 사진 촬영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이 제출한 부속 서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일명 변경 기능도 제공하였습니다. 손택스를 통해 쉽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자진 납부, 타인 세금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앱카드,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미용실 완성과 관련입니다.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모바일 미용실 완성을 목표로 선택스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불복 청구, 창업자 멘토링, 세법 해석, 납세자 보호, 사업자 등록 민원을 모바일로 제공하고, 신고 납부 기한 연장, 간이과세 포기 신고, 총괄 납부 승인 신청 등 다양한 신청 민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신청한 민원을 납세자가 수정하고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미용실 첫 번째 증명 민원 발급입니다. 손택스에서도 PC 홈택스와 같이 총 27종의 국세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 민원은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 증명 등 즉시 발급 증명 15종과 사실 확인 증명 12종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 증명은 납세자가 신청한 후 3시간 이내에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주로 체납 사실 없음, 사업자 등록 사실 없음 등의 증명 민원입니다. 또 발급 내역은 민원 신청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고 열람, 팩스 전송, 스마트폰 저장, 이메일 전송 등을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민원실 두 번째, 일반 신청 민원 제공입니다. 손택스에서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등총 317종의 국세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화면에 신청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증명 민원 출력, 저장 및 전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택스에서 발급받은 증명은 와이파이 프린터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를 이용하여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 이변조 등 보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또 증명 민원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시에도 캡처 방지, 문서 화모를 적용하였습니다. 또 발급한 증명을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시에도 이변조 방지 등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급한 민원 증명의 저장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원 증명 발급 후 이용하는 민원 신청 조회의 접수 목록에서 발급 번호를 누릅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민원 증명 열람 화면에서 저장 또는 전송 아이콘을 누릅니다. 저장 아이콘을 눌러 보겠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네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이 끝나면 PDF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복 청구, 과세 자문 신청 관련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불복 청구라고 합니다. 홈택스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복 청구를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납세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사전 질의, 세법 해석 등 과세 자문도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및 과세 자문 신청은 화면에 신청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홈택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홈택스는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홈택스를 통해 개별 메뉴나 화면을 찾아갈 필요 없이 세금 포인트, 국세 우편물 발송 내역, 세금 신고 납부 내역, 환급 체납, 민원 처리 현황, 조사 이력,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내역 등 국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국세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우편물 목록과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목록 및 신고 일자,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택스 확대 4대 중점 추진 방안 중 스마트 상담 체계 마련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챗봇 상담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AI 챗봇 상담을 손택스에 탑재하여 세법에 익숙하지 않고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 등에게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챗봇 상담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기간, 납세 의무자 등 납세자가 자주 하는 문의에 대해 실시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봇 상담은 현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장려세제 분야에 제공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전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 상담 체계 마련 두 번째, 푸시 알림 제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신고 안내문, 고지서 발송 안내, 신고 기한 도래 등을 납세자의 손택스 앱에 푸시 알림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원 처리 현황, 불복 청구 처리 등 국세 업무 진행 상황도 푸시 알림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알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메뉴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손택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곽 화면과 관련된 메뉴를 연간 메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메뉴는 화면 우측 하단 연간 메뉴 버튼을 이용하여 버튼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화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연간 메뉴 버튼을 누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메뉴 목록이 나타납니다. 내 품목 정보 관리,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 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등 메뉴를 선택하여 쉽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에 대해 병원, 학교, 은행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납세자는 상시 이용하고 조회 또는 파일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 손택스를 통해 약 430만 명 이상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손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손택스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카드 번호 등 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도 손택스를 통해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조화 영역을 공급 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도 건별 발급, 일괄 발급, 이약 발급, 반복 발급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 매출처별 합계표, 세금 계산서 목록, 상세 내역 등을 언제든지 손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시 매출, 매입 항목에 미리 채움으로 제공됩니다. 네 번째, 납세자가 시기별로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 등 개인 납세자의 시기별 주요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 5월에는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심사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 있고, 5월 신청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심사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경우 합산 배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수 있고, 12월에는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심사 진행 현황 조회 및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가 연중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세 증명 발급,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증여세 신고, 또 국세 납부,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서비스입니다. 불복 청구 및 고충 민원, 국세 상담도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의 시기별 주요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서비스를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종업원 있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 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을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12월 종업원 있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 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이용하는 서비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세, 개별 소비세, 주세 신고는 매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연중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국세 증명 발급, 국세 납부,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 일반 세무서류 신청 및 불복 청구가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현금 영수증 발급 및 조회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의 시기별 주요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손택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3월에는 12월 말 법인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6월에는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을 손택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12월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매월 원천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대한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연중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국세증명발급, 국세 납부, 징수유예, 기한 연장 등 일반 세무서류 신청 및 불복 청구가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택스를 통한 납세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